오늘장 선발 종목 SK증권 서영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코스맥스. 네. 예, 예. 자, 오늘 왜 코스맥스를 선정하셨습니까? 아, 네. 코스맥스는 뭐 화장품 ODM 기업으로 뭐 잘 알려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선은 뭐 다른 것보다도 뭐 3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코스맥스가 3분기 영업이익의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좀 예상치보다 좀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지금 ODM 쪽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뭐 뷰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중저가 쪽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맥스의 수주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코스맥스의 최근 실적들을 보면 사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파이 성장이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동남아 시장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는 구조를 띠게 된다라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추가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대가 될 텐데 차장님 보시는 가격대는 어떤 겁니까? 네, 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뭐 강보합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13만 7천 원 내외로서 좀 접근하신다라면 현재 가격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최근 박스권에서 좀 올라오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좀 16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4만 6천 원, 목표가 16만 원 이렇게 코스맥스 말씀하셨습니다. 차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